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, 여러분들.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 7승 22패. 이거는 참 애매하고, 갑자기 테란에서 적으로 바꿨어요, 이분은. 애매하네요. 한 손으로 해볼까, 얘들아? 한 손으로 하면 진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 올링 막 올인 같은 거 올 것 같아. 제가 좀 안전하게 빌드를 타는 게 이분한테 좀 카운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. 이티앙 짝대기 S 안 하고 Alt에 숫자 패드 누르면 전적 든다고? 어? 뭔 소리야? 어? 지금 말고 방에서 0번 누르면 전적이 뜬다고 이것처럼? 아 그래? 그래 아 그래? 그런 기능이 생겼어? 알트라 오른쪽 숫자 패드 0. 아 그렇습니까? 몰랐네요. 신기한 걸 많이 알고 계시네, 시청자분들. 요즘 시대가 변했어. 옛날엔 진짜 막 아무것도 없어도 했는데. 옛날엔 IPX 들어가가지고 플러스 누르면 다 됐는데. 아, 제 위에 사람부터 1, 2, 3, 4, 5, 6, 7, 8을 누르면 된다고? 아하! 고맙습니다, 베비 암소 롤리. 야, 설마 했는데 또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. 뭐 드론 나왔네요? 뭐죠? 뭐야? 왜 드론이 나와? 뭐죠? 이건 예상 밖인데? 아니 난 당연히 지금 저글링 뛰어올 줄 알고, 아 뭐죠 이러면서 저글링 나온 줄 알고 저글링 보고 있었는데 드론이 나오네? 이깁니다 이거. 우와 이게 렉 때문에 안 되지네 슈발. 웃긴 건 아직 정찰 안 왔어 전해봐. 무슨 자신감인지. 렉이 걸리네 갑자기. 렉 걸려요 상대방. 랄리 포인트 안 찍은 모습이네요 이분. 약간 좀 컴퓨터가 좀 안 좋으신, 뭐 노트북 같은 걸로 하시는가 보네. 좋습니다.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참교육이 필요한데 말이죠, 여러분들.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참교육을 들어가는가? 아, 저그전에 이제 투팩으로 참교육을 들어갑니다잉. 베비, 암소롤리. 설마 벙커 있는데 막 들어와서 정찰하진 않겠지? 아, 이분이 약간의 좀 특이한 분 같아서 이 벙커가 있는데 보통 안 들어오거든요. 그죠? 그 정도 클래스는 아니네요. 예, 다행입니다. 들어오네요. 그 정도 클래스였네. 아 근데 어차피 이게 링이 굉장히 은근히 취약합니다, 여러분들. 그죠? SCB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죠. 아머리랑 이제 그 이거 하나 짓고 벌처를 한 4개 정도 뽑으면은
습득이 될 거예요. 자, 그때 이제 상대방한테 압박을 들어가서 근데 본진 숙 들어가면은 게임 오버로 될 것 같네요. 그 다음부터 이제 골리앗 뽑아내면서 앞마당 멀티 가져가면 되겠고요. 이드레스크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. 빛업 됐고 이제 마인업 찍으면서 내려갈게요. 갑니다. 이게 되게 막기 힘들거야 상대방을 지금. 자 이거를 막는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죠. 와 불가능하죠. 네, 막는 척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와 뭐야 이게. 아니 이게 뭐야, 난색 처음 봤어 저거. 저거 뭐야 저거. 저거 뭐죠? 이 뭐야 이거. 와 나 아직 처음 봤어. 아,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. 와, 야 반응 늦어. 와! 와 소름 끼쳤다. 개 잘해. 마인드 봐. 기가 막히게 또 견제를 또 들어가고. 아이 벙커 회수하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. 스타2처럼 벙커 너무 아까워 지어놓으면은. 성큰을 또 짓네요. 성큰 디펜스 하시다 오신 분 같다. 성큰 유게이 하다 오신 분 좋습니다. 성큰 유게이 저도 좋아하는 유즈뱀인데요. 나름 벌처를 막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. 예, 저거를 지음으로써 성큰으로 벌처를 잡아냈고. 자, 그러면서 운영 들어가는 분 같은데. 깔끔합니다. 자, 오버로드아이. 오버로드 위치 보면 되게 귀엽죠? 이 멀티 내가 할꾸임 하고 간 것 같아. 개귀엽네요 오버로드 위치가. 이 멀티 내꼬임 이러면서 갖다 놓은 것 같아. 네 드론. 네 드론으로 마인 제거. 자 깔끔하죠? 기가 막힙니다. 난색 처음 보는 플레이 스타일이네요. 진짜 처음 봤어요. 네. 난생 처음 보는 움직임인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. 예. 그 뮤테스크 날아와도 숫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저한테 안 될걸요. 그 골리앗한테 안 될 거라서 제 진짜 소수만 뽑고 있는 건데. 일단 4팩 늘리고 메카닉이 엄청 쌓이면 사실 성큰 찍은 게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. 스타포트까지. 뭐가 할지 모르다 보니까 스캔 한번 뿌려볼게요. 뮤탈이 이긴 하네요. 네, 뮤탈.
자,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터렛을 좀 이제부터 지어주면 되겠고, 아까 지었으면은 약간 돈 낭비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은 지나갔기 때문에 터렛을 지어줍니다. 루탈이 왜 안 와요? 아니 루탈 어디 갔어? 왜 공격 안 와? 뭐해 루탈? 어디 갔어? 루탈 어디 갔어요? 아 여기 있네. 아니, 공격을 안 오길래 나는 얘가 뭐 지금 딴 생각하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날라다니긴 하네요. 그 박쥐처럼. 어제 그 동해에 가서 동굴 갔다 왔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. 되게 시원하더라고. 이거 오버 잡았나요 설마? 와 잡았네. 소름. 베스 하나 나오면 나가도 될 것 같아요. 네. 살짝은 그 온리 뮤타스크 근데 온리 골리앗을 하면은 은근히 뮤타스크가 세요. 그래서 골리앗 시각적 효과 때문에 되게 세 보이지만은 골리앗보다 뮤타스크의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온리 대결하면 질 때가 많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베스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합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테란이 무조건 좋은 상황이죠. 그래서 온리 했을 때 마인 제거하기 위한 기다림 좋습니다. 자. 생방송 처음 보신다고. 고맙습니다. 이 사람이 딱히 뭐 하는 것도 없고 진짜 궁금하네요. 뭐 무슨 생각 하고 계신지. 탱크 딱 두 개 더 찍자. 지금 울리앗보다 탱크 두 개를 딱 찍어서 나가면서 추가 멀티 가져가면서 운영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빌드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뭔 빌드죠? 가디언 빌드 같은데. 네 그래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럴 수도 있죠. 가디언 빌드일 수도 있지. 베비야 I'm so lonely. 자기 마음대로 빌드를 되게 잘 꾸미셨어. 저렇게 하기 힘든데 자기가 원하는 그림대로 이제 빌드를 꾸며 나가시는 분이죠. 되게 좋은 거야. 저런 분들이 나중에 가면 스타를 되게 잘한다니까. 지금은 되게 못해서 막 뭐 억울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나중에 가면은 실력이 더 많이 느는 분은 저런 분이에요. 예. 네. 네. 힘내세요. 네. 퀸도 뽑으셨네요. 브루돌링 한번 쓸 생각이었나? 본진에 들어오셨네요. 커맨드를 한번 먹어보겠다. 네, 못 먹었죠. 뭐지?
뭘까요? 키는 커맨드를 먹기 위한 존재였군요. 네. 약간 시청자분이었나? 약간 쇼맨십 있는 거 보니까 시청자분 같기도 한데, 그래요. 자. 시청자분이네요. 아, 시청자분이었어? 지지. 아, 시청자분인데, 이티라 한번 해보고 싶어서, 네, 조용히 들어왔다가, 에, 조용히 지고 나가시는 분 같아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, 시청자분. 아니, 아, 나는 좀 빌드를 좀 알려드리고 싶네. 아니, 되게 발전 가능성 있어. 되게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, 그거를 소화를 못하는 거지. 약간 연습이 부족해서.